안녕하세요. 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입니다. 저는 그 프로그램스 왓챠 앱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스의 박태훈 대표와 그리고 네이버 김상원 대표님한테 더블 지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임무를 완수하게 됐는데요. 제가 이 처음 이 ALS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트윗을 하고 뭐 페이스북에 쓴 게 지난 토요일입니다.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트윗을 하고 SNS에 소개를 하면서 살짝 불안했습니다. 이게 혹시 저를 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. 그런데 설마 했는데 불과 이렇게 그 5일 만에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이 SNS의 힘에 대해서 정말 이 놀라고 정말 그 감탄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제가 사실 취지는 루게릭 환자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취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의 유행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그런 그 생각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에 대한 그 다른 분들한테 그런 또 이 과제를 넘기는 게 대해서 좀 폐를 끼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명은 하지 않고 그 과제는 완수하고 기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그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꼭 하고 싶고요. 그 다른 스타트업 CEO 분들한테 이렇게 던지려다가 이렇게 그 저만 이렇게 그 문제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시작. 아, 죄송합니다. 이걸 위해서부터.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잠깐 굉장히 차가워.